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과 업로드된 영상이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업로드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이것은 크리에이터 자격 조건이 주어진 이후에 자신의 영상에 광고가 붙는 경우 이러한 광고 가이드라인이 널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에 확인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광고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것은 성인용, 폭력, 충격, 증오성, 민감한 사건, 약물, 부정행위, 조장, 부적절한 언어 등을 사용한 영상은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적합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익 창출 부분에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해야만이 다른 일반인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게시에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영상이 수익 창출하면서 공개 영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자신의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영상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일명 노란 딱지, 빨간 딱지 영상이 있는지 이 채널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도 빨간 딱지가 붙은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령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란 딱지가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노란 딱지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은 처음에는 수익 창출 초록색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노란 딱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광고 부적합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약간 정치 성향이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과 업로드된 영상이 수익을 창출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수익은 조회수에 2원 정도 되는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